테두리의 TV. 넷마블 게임즈가 모바일 길드 전투 RPG 길드 오브 아너의 신규 수호신을 추가하고 이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출시한 길드 오브 아너는 실사형의 영웅 캐릭터 및 8인의 부대원과 함께 탄탄한 스토리를 따라 몰입감 넘치는 대규모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최대 50대 50으로 격돌하는 대규모 길드전을 통해 전략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의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빛의 수호신 록산느는 뛰어난 부대 통솔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방어형 부대원인데요. 한 손도끼와 방패를 주 무기로 이용하며 특별 스킬을 통해 적군의 공격력을 500% 감소시키고 자신의 생명력은 물론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넷마블 이정호 본부장은 컨텐츠 추가 외에도 길드전 및 투기장의 매칭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에도 주력했다며 업데이트 소감을 밝혔습니다. 길드 오브 아너는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보상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